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4개 단체 캐릭터가, 전남에서는 5개 곳 지자체 캐릭터가 참가한 상태인데요. 수상 캐릭터는 상금 3천만 원과 국내외 홍보기회도 얻게 됩니다. 우리 지역 캐릭터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것도 좋겠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 관련 강의가 오는 31일 카톨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마을에너지협동조합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학생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작은 전시, 동맹휴학 학생이 일으킨 저항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20년대 학생들이 일으켰던 동맹 휴학에 대해 알리는 전시고요. 광복절인 오늘은 나주 전통 부채 만들기, 펄러비즈 공예 등 특별 체험마당도 열립니다. 어린이 가족음악회 해설과 함께하는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는 오는 18일 유스케어 금호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아가 친절한 해설과 함께 클래식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기, 동물의 사육제를 직접 연주하고요. 그림과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